오, 카페에 있다. 안녕하세요. 호시메입니다. 오늘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어서 시작해보죠. 애들 넣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 옳지. 일단, 근데 딱히 이게 증축이 된 느낌 안 드네요. 지하실이 생겨서 그런가? 일단 편지 먼저 확인. 자, 해피홈 아카데미 마이홈 증축을 축하합니다. 증축 축하 선물로 가구를 보내야 됩니다. 식물을 잔식해 놓으면 몸과 마음의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거 약간 랜덤 같은데? 받아야지, 받아야지. 옳지. 그리고 치즈가 뭐 축하 편지겠죠? 소중한 식군에게 좀처럼 얼굴 보고 말하기 어려워서 메시지 카드에 힘을 빌린다고. 그대와 만나게 되어 정말 행운아야. 느끼한 녀석이라고 비웃으려나? 그 문장을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난 괜찮아. 어찌되었든 이 마음에 거짓은 없으니까. 솔직한 치즈 보냄. 오, 치즈한테 인사 좀 가야겠군요. 한번 지하실 들어가 보죠. 티동숲 때랑 똑같으려나? 아, 티동숲 때 지하실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난다. 일단 내려가기 전에 뭔가를 좀 만들어 가도록 하죠. 제가 괜찮은 벽지랑 바닥에 레시피가 생겼거든요. 그 재료가 돌이긴 한데 만들어 봅시다. 뭔가를 만들어 볼까? 네. 들어와서 일단은 벽지 같이 있구나. 이거예요. 돌담벽과 지하실바닥. 두 개가 세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지하실바닥부터. 그렇지. 지하실바닥 완성했다. 그리고 돌담벽이랑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래. 같은 세트 같아. 돌담벽 완성했다. 그리고 레시피가 나온 김에 어제 잠깐 접속만 했는데, 낮은 밥상이 나왔어요. 오늘의 그 메시지 보틀에서. 응? 낮은 밥상 레시피. 셔랍. 볼까? 이거 그거 아닌가? 티동숲 때도 있지 않았나요, 이건? 지금 당장 쓸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지. 나왔다. 호잇. 이거, 혹시, 어울리려나, 카페에? 수납. 그리고 돌담은 가져가야겠죠? 아,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먹을 뻔했네. 호잇? 마지막으로 우리 그 고인돌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제 목표는 4개인데 4개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석재 아치 완성했다. 그렇지. 그래서 남은 돌 넣고요. 해피홈 아카데미 선물은 몬스테라. 우와! 이거 예쁘겠는데? 몬스테라. 오, 좋아, 좋아. 이거 이쪽 방 입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자. 괜찮죠?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걸 들고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 참, 가방에 보였던 거 보이시죠? 묘목들, 우와! 지하도 굉장히 넓네요. 묘목들은 수국을 좀 샀는데, 수국으로 바꿔서 심을까 싶어요, 지금. 그 진달래들을. 바닥 깔고. 오, 이거지. 던전인데? 던전이 돼버렸는데? 여기다 뭐랄까? 고민 좀 해봐야겠다. 던전이 됐고요. 석재 아치도 어울리겠다, 여기. 이건 쓸 데가 있어. 그렇지. 지하실은 나중에 한번 쓸 데를 찾아보도록 하죠. 아직 우리 오른쪽 방도 못 꾸몄잖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고요. 뭘로 할지 아직 못 정했어. 오늘은 저희 집을 좀 옮겨보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어서와, 식님. 집에 근사한 지하실이 생겼지? 네네. 근사한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걸. 구리. 너구리가 지은 건가, 그럼? 자, 그래서. 아! 249만 8천벨 대출 드릴게. 나돈 많은 거 알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앗! 입금은 이번에도 ATM으로 부탁해, 구리. 더 이상 크게 만들 수 없어, 구리.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해. 그래? 그럼 난 무슨 재미로 돈을 모으나? 아, 그럼 혹시 마일리지 됐으려나? 꿈의 마이옴. 본인의 취향에 맞게 만든 마이옴은 생활의 만족도가 남다를 거야, 구리. 오, 5,000점. 지하실 기둥. 그렇지. 또 있나? 목표는 풍선 헌터. 이것도 다 해버렸다. 신출귀물 떠돌이. 프로 디자이너 데뷔. 맞다. 케이크 만들었죠? 사실은 모자지만. 3만 점 모았다. 섬 관광객 유치 대학전. 아,
이건 제가 대접하기 좋아하는 친구 무캅 때문에 섬을 잠깐 오픈했을 때 외로움을 타는 친구들 6명이나 오셨구나. 그 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럼 한번 흥차 의뢰를 해볼까요? 건축 상담 카운터의 구리 아이옴 상담. 그래서 이전을 부탁드려야겠죠? 어때 구리? 어? 중축이 없어졌구나 진짜. 건물 옮기고 싶어. 이전 말이구나 구리. 다음 나라 티까지 완벽히 옮겨줄게 구리. 야 근데 이전은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해도 그대로 3만벨이네요. 이전할래? 고마워 구리. 지하실 다시 파야 되지 않아? 그죠? 뭔가 좀 이상한데? 부탁하고 있어 구리. 원래 3만원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키트를 넣어놨으니까 사용하면 돼 구리. 알겠어요. 행차. 그리고 섬 점수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마침 무도 없겠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희 섬의 평판을 듣고 싶어요. 식도의 평판. 현재 식도의 평판은 오! 아 근데 실망이야. 겨우 3개야 아직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섬 감상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으흠 나는 매주 일요일에 이 섬에 오는 게 너무 기대돼. 어? 무판이신가 보다. 할머니 무릎이 좋아지면 언젠가 다시 오고 싶어. 이 정도네요. 자연환경. 아 꽃을 더 심고 나무도 더 심어야 되나 보다. 가드닝에 힘을 쏟아서 다양한 꽃을 많이 피워라. 아 다양한 색깔의 꽃을 말하나. 이상입니다. 한판이 궁금해지시면 언제 사주세요. 괜찮아요 이제. 그럼 열심히 물 줘야겠다. 알겠습니다. 비 안 오나? 자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생각을 해봤는데 어 깜짝아. 다코 안녕.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나의 고향. 어 풍작씨 안녕. 좋은 아침 기운 넘치네 만세.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그 눈빛 보안이 너도 날아가자 식도를 순찰하고 싶은 말구만. 만세. 난 괜찮아. 너 열심히 해. 일단 애들을 없애놓고 풍자기도 없어져버리나 이렇게 하면? 설마? 이전 키트 약간 뒤 약간 뒤였구나. 내 우리 집이 커졌나? 어 커졌나 보다. 여기로 일단은 이사를 시켜놓을게요. 호이 호이. 그렇지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지긴 했지만. 오케이 잠깐 옮겨놓고 야호 다시 가져오도록 합시다. 새로운 곳이 아니라 애들 있던 곳이야. 애들 연입성계 연입성계. 그래서 잠시 여기다가 서핑보드랑 두도록 하죠.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고 좋네. 요 앞에다가 모래성도 두고요. 그렇지 이렇게 오밀조밀 살 때가 있었죠.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못 나가겠는데. 여기는 금방 원상 복귀 시키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어 잠깐 새 소식이 있는데 오랜만에 소식이 곤충 채집대. 우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돌아오는 토요일 6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울씨가 쓰셨네요. 이거 예쁘다 종이. 곤충 채집 해야지. 이번에 그러면 레온씨가 그 주최를 하시려나. 아무튼 여기를 좀 없애도록 할게요. 제가 접속해가지고 계단 하나도 마저 없애긴 했는데 이 계단은 쓸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 아직. 들어와봐. 아이고야. 자 여기에다가 너도 들어와 볼래? 너도 일로 와봐 일단. 여기를 아예 새롭게 꾸미려면은 저는 새하얀 달의 표면 같은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생각했지만 역시 분수는 여기가 맞아. 이렇게 하고 여기 공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토목공사를 시작할래요. 허가를 반중입니다. 아 계단을 다 없애고 할걸 그랬나. 일단 한번 부셔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가자 가자 한칸 뛰어야 되죠.
됐다. 이렇게 한번 달 표면을 다시 깔아봤는데 역시 이거를 다 철거하고 나설거 그랬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좀 힘들 것 같네요. 일단 계단은 덩그러니 두고 잠깐만, 나 지금 지나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이거 잡어. 아, 이쪽이네요. 제발 레시피길. 봄 레시피, 그 벚꽃 레시피는 은근히 못 모았는데 여름 레시피는 술술이 모이고 있죠. 아, 돈이나 먹어라. 됐다. 이렇게 해놓고 물을 사야지 오늘도. 파니치를 일단 찾아봐야 되는데 타코가 사채 나왔네. 어, 저기 계신다 바로. 안녕하세요. 거기는 대기실인데. 아, 어서와. 보자서 여길 인생. 이를 오전에는 무파니. 무가 왔어요. 3시간 무가 가져왔어요. 58벨. 살래요. 적당한 가격이죠. 10개 단위로 팔고 있어. 이제 400무만 더 사면 돼요. 400무로. 옳지. 그럼 딱 만무가 되거든요. 근데 넣을 데가 있을려나 모르겠다. 야하, 고마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가 싸지는 주문을 한번 외워보시죠. 무야무야, 비 싸져라. 뭔가 오히려 싸지라는 것 같아. 여기 온 김에 여기다가 저번에 만든 석재아치를 두도록 할까요? 그러려면은 일단 너를 지워야겠다. 어쩔 수 없이. 아마 겹쳐서 안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얘들도 일단 들어와야겠는데 일단 들어오시고 이 밑에다 딱 두면 될 것 같아요. 석재아치가 여기였나? 오, 이걸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로 두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야, 별론데. 일단 계속해서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그럼 이만 들어가서 무드를 정리해 볼까요? 이번 무드는 지하실에다가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어? 100%. 그래, 우리 집 근처에서 놀아. 와, 안녕하냐 귤귤, 반가워. 아직 잠이 덜 깨서 눈에 초점 잘 안 맞아. 한 번 더 세수하고 올까 귤귤. 그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은 잠이 번뜩 깰 거야. 들어가자. 저기도 앉는구나. 그렇지. 딱 다섯 자리가 남았는데 어디 보자. 이게 다 안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근처에 둔다. 이렇게 하면은 딱은 안 맞고 네 뭉치가 남아요. 이거 어쩌지? 일단 이거든 집어넣을게요. 피크닉 세트는. 이게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뭔가 뿌듯하죠? 옛날 생각나죠? 맞다, 티동숲 때 지하실 있었어. 맨날 지하실에다가 무 보관했었잖아. 아, 그러면은 나머지 무는 얼마 안 되니까 이 앞에 둘까요? 무의 신전 앞에. 근처에 둔다. 옷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600벨 한번 뜨자. 그렇지. 불을 꺼놓고 오잇? 그리고 이거는 물을 주울 텐데 아닌가?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오랜만에 기도를 드립시다. 제발 수요일 오후 600벨. 수요일 오후 600벨. 수요일 오후 600벨. 좋았어. 나가볼까요? 옳지. 오늘도 프로페셔널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옳지. 저녁에 한번 와봤고요. 오늘 좀 맑은데 별똥별 기대를 해보며 편지가 왔네요. 아, 제가 매일 접속을 하긴 했는데 녹화는 되게 며칠 만에 하는 거라 일단 제가 주문했던 러그들이 왔고요. 이것도 차례차례 한 번씩 옳지 모아야겠죠. 그리고 풍작씨한테 편지가 왔네요. 편지가 밀려있다. 최고의 라이벌 캡틴, 내가 괜찮은 트레이닝 루틴을 추천해줄게. 복근 운동 100만번 3세트, 팔굽혀펴기 100만번 3세트, 스쿼트 100만번 3세트. 야, 이거 부서지겠다. 달성한 적은 없지만 근육맨이 아니라 더 이상 근육이 남아나지 않겠는데. 그리고 귀요미짱, 비밀이에요 캡틴님. 전에 너무너무 귀여운 봉투를 주었답니다. 러브레터일 것 같아서 전해주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보낸 건지 적혀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텅 비어있지 뭐예요. 두근두근했던 귀요미들임, 그게 현실이야. 사랑 따윈 존재하지 않아. 산드라씨, 바빠 보이는 시 섬생활이 계속되니 바캉스 기분도 무뎌지는 것 같네. 하지만 여기서는 해변에서 마음 편히 쉬어갈 여유가 있어. 당신도 기분 함께 느껴주길 바란 마음으로 이걸 선물할게. 아하,
제가 이제 접속하는 동안은 애들한테 말 안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본데. 아, 미안해라. 쿵다씨 또 보냈네요. 캡틴, 내일같이 트레이닝해줘서 고맙다. 이 덕분에 내 근육은 운동선수도 울고 할 만큼 울긋불긋해졌어. 이 녀석의 선물 아마 마음에 드냐? 좀 보도록 하죠. 얘들아 미안해. 옳지. 어, 산드라씨 딱 계시네요. 근데 뭐 고민하시는 거 아니죠? 하얀 웨딩러그. 일단 러그가 3개 있겠죠. 그리고 선물. 산드라씨 선물은 썬베드 3개째네요. 풍자기 선물은 하트 문패 2개째네요. 이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왜 저녁에 왔느냐. 대기씨 안녕하세요. 어? 야식 네, 안녕하세요. 나쯤 재밌는 렉션이 생각나서 보여주고 싶었어. 오랜만에 오니까 뭔가 되게 이벤트가 몰린 느낌인데. 어, 뭐였어 방금. 이게 끝이긴 한데 난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뭐를 쓰곤 해. 야호. 뭐 렉션을 배웠다. 뭐? 아, 아 이거였구나. 아 이게 리액션이었구나. 감사해요. 이따 대화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집으로 옮기자. 제가 맨날 접속을 해서 뭘 했냐면 그런 거 있죠. 하루씩 걸리는 것들 그런 걸 좀 했거든요. 자 일단 오늘의 목적은 집 옮기는 거예요. 아 식님 안녕 둘이 건축상담 하러 왔어요. 어떤 요건이냐면 마이홈 상담이죠. 마음에 대한 사납니다 구리. 이 정도인데 어때 구리? 오늘은 건물을 옮기고 싶어요. 이점 말이구나 구리. 그래 다음 날씩 걸리니까 하루씩 걸리니까 3만 벨인데 어떻게 할래 구리? 이전할래. 이 키트를 받아주도록 하죠. 그럼 좋겠어 구리.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대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집터를 접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네요. 레몬 스커트가 뭘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온 김에 추측도 하자. 몇 일째일까? 오 그래 접속은 했어 내가. 연쇄는 안 끊겼어. 기다리고 있어봐요. 호잇. 집터 잡으러 가자. 역시 팔 빠지겠다. 옳지.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키트가 들어있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좀 닫아버렸구나. 여기를 이렇게 널찍하게 파놓고 대형 크레이터처럼 안쪽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집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고 있는데 아,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이 뒤에를 뒤에 절벽을 한 칸으로 할까 뚫어버릴까 좀 고민했거든요. 근데 좀 둘러싸인 느낌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두 칸으로 해봤어요. 한 칸은 너무 약간 왜소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딱 들어가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디 보자. 이렇게 되는데 야 근데 좀 들어갈 때마다 집에 이 각도를 보게 되겠네. 그것도 좀 그런데 뒤에를 그럼 한 줄로 하기에는 또 이 마을 디자인이 너무 한 줄로는 예쁘게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일단 이렇게 정해 볼까요? 오케이. 좀 스스로가 못 믿었다. 이게 뭐야? 이사할 곳을 정했다. 새로운 생활이야. 설마 들어올 때마다 그럴 필요는 없네. 화면이 바뀌진 않네.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계단을 여기 둘까? 여기 둘까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려면은 양옆으로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두고 그냥 더 넓게 할걸 그랬나? 일단 여기부터 둬보죠. 이쪽 벽 먼저 여기로 정하기. 한번 이렇게 둬볼게요. 또 한 칸은 띄워줘야 되니까. 오이오이. 딱 여기 올라오면은 보이지 않아 계단이. 근데 계단에 흔적이 있죠. 저기를 타고 내려가면은 이 크레이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집으로 가려면은 S자를 그려서 거꾸로 한번 더 타야 돼. 그 길이 좀 불편하긴 하죠. 이게 하나 있고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 기왕 이 위에가 이렇게 두 칸이니까 차라리 삥 돌아서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집하고는 좀 상성이 맞긴 한데 밸런스가. 다만 내려갈 때 좀 불편하다. 아 그리고 마이지덴 또 끊기네요. 저렇게 저 끊기는 걸 방지하고자 지금 뒤에가 두 칸인 건데 이러면은 마을 디자인도 끊이지 않고
계단은 계단대로 생기고, 근데 정말 애매하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야호! 그래서 여기서 나가자. 앞엔 단한 줄밖에 여유 공간이 없고, 야, 그래서, 땅 위로 내려와서, 아, 근데 막상 그렇게 이어진 느낌도 안 든다. 집이 완성돼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앞에도, 만약에 너무 좁다 싶으면은 한줄더 파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가 또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 계단이 없을까? 이 계단이 굉장히 눈에 가시네요. 차라리 여기 계단이 있으니까 약간 대칭형으로 여기다 거꾸로 계단을 달까? 뒤에서도 올라오도록. 근데 그거는 그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하루를 보내야겠네요. 내일 와서 마저 보도록 하고요. 맞다. 그리고 이 절벽을 늘릴까도 했었는데 여기다가 둘거 하나 챙겨왔어. 어딨지? 안 가져왔나? 여기다가 그거 두고 싶었는데. 아이스박스. 안 가지고 왔나봐요. 왜안 가지고 왔을까?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접속했을 때 오락실 오락기 하나 샀거든요? 그것도 여기 두자. 아, 이거 다 닿았네요. 여기다 추가할 수 있게 되었어. 근데 지금 이 아케이드 게임기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밀고 이걸 뒤에 두는 게좀더잘 보일 것 같아요. 슈팅 아케이드 게임. 훨씬 크죠? 커져있네. 요렇게. 괜찮다. 오락실 의자도 하나 더 주문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고. 이것도 여기 아래쪽에서 둬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나란히 앉아서 오락을 할수 있다. 좋아, 좋아. 좀 이제 다워졌죠? 아, 맞다. 부혹시. 부혹시가 와있을 법도 한데. 부혹시가, 그리고, 아, 여기 계신다. 우와. 레시피를 주기 때문에 부혹시 맨날 만나야 돼. 어머, 안녕하세요. 밤하늘의 별이 참 아름답네요. 맞다. 별과 관련 레시피를 발견해서 메모해뒀어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만들어보세요. 저는 맨날 별자리 선물만 주시고 있죠. 어찌 한번 씩 바랄게요. 뭔가 그달 같은 레시피가 없어. 개자리 테이블. 거 봐. 난 맨날 별자리 레시피. 셔랍. 한번 볼까요? 여름 껍데기도 주워야 되는데. 와! 금이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개자리 조각은 있지도 않은데. 빨리 집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아, 우리 집 여기 아니지. 아무튼 내일 와서 마저 꾸미도록 하죠. 오늘은 이만 퇴근 퇴근. 자,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지. 아! 결국 집은 이렇게 이사를 했고요. 누가 보낸 편지일까? 타코! 짜잔, 시가 갑작스럽지만 여기서 깜짝 퀴즈 문제. 먹을수록 어리게 되는 케이크는 케이크니까 무슨 무슨 케이크 이런 식으로 끝나겠지? 아니면 빵으로 끝나거나 생일빵? 정답은 맨 끝에 적어놨으니까 잘 생각한 다음에 읽어봐. 정답은 생일 케이크. 아, 의외로 단순한 문제였잖아. 그랬군요. 아, 재밌다. 내 취향인걸? 옳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좀 파도록 할까요? 섬 크리에이터 시작할래요? 빨리 파야겠어. 생각보다 더 답답해. 옳지. 딱한 줄만 더 파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 비껴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약간 비껴나간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만큼만 파고 여기는 이렇게 비끼도록.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안쪽에도 깔아야겠어. 그렇지. 마이젠 있죠? 아, 아이고. 그 셈 어떻게 해? 그렇지. 하나, 둘. 됐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깔 건데, 이 디자인을 바로 깔면은 그냥 딱 반듯하게 깔리지 않나? 이렇게? 이러면 너 꼼꼼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너 들어와봐. 아, 그럼 이 이음새 부분이 좀안 예쁠 수 있겠구나. 근데 보세요. 이 안쪽은 훨씬 깔끔하게 채워지긴 하죠. 아, 이 딜레마가 있네. 그냥 나는 하던 대로 해야겠다. 사실 돌길보다는 모래바닥 같은 걸로 이 밑바탕을 까는 게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럴까?
여기는 모래로 깔까? 늘 생각했던 건데 모래길로. 옳지. 이렇게 하면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모양의 바닥이 됐고요. 여기다가 살포시 우체통을 두서 가르자. 이렇게 안 가르죠.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여기도 그냥 흥차 네모나게 뚫어버리죠. 괜히 녹색만 보이고. 모래길이었죠. 모래길도 별로 티가 안 나네요. 그냥 모래길로 할 걸 그랬나봐. 뭐지? 아, 스무스하게 안 된다. 여기까지 깔아버리며 완성. 자, 이렇게 일단은 살아보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뭘 둘 거냐면 울타리를 한번 쳐볼까 해요. 울타리 세우기. 근데 좀 약간 섬 같은 느낌의 울타리를 두고 싶어가지고 고르고 고르다가 이걸 골랐는데 별로 그렇게 또 섬 같지도 않아. 그죠? 달 위에 세워져 있는 실버 밀레니엄 왕국의 섬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또 안 나네요. 게다가 여기는 어떻게 세울 것이야? 여기 어떻게 세울 건데? 여긴 안 서잖아. 아, 설마 지그재그도 안 돼? 지그재그는 되지? 오, 지그재그 된다.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몇 개 남냐? 7개? 안 되겠다. 게다가 이거 지그재그 해버리면은 들어가지 못하네. 그렇군요. 애매해지는데? 그러면은 지그재그를 포기할까? 그냥 대각선은 뚫어놓고.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4개. 아이쿠야. 5개. 그럭저럭 성 분위기에 어울린다기보다는 느낌은 나네요. 여기 지그재그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들어와봐. 옳지. 여기까지는. 여기도 안돼. 어차피 안할 거라면 여기를 그냥 돌머리로 막을 수 있도록. 몇 개를 파야 되나? 이대로 가지나요? 안될 것 같은데. 어, 된다. 어? 게다가 완전 딱 붙네요. 그 말은 즉슨 얘가 두 칸에서 2.5칸이라는 소리네. 그럼 여기 200까지는 채울 수 있네. 그죠? 붙어서 세워봐. 홍차. 이렇게는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부족했던 울타리를 채워주는 거지. 여기 하나, 저 끝에도 하나. 여기는 됐죠? 여기다가 우리 로켓 옷장을 세워서 언제라도 지구를 떠날 수 있도록, 나의 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면은 오, 보여. 딱 왔을 때 돌머리 석상 보호의 얼굴과 로켓을 다 보인다. 좋아 좋아. 안정감 있어. 그리고 웨딩 울타리를, 야, 이것도 부족하겠는데 여기다가 세울까 해요. 위험하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 가구가 너무 없어가지고 뭘 장식을 하고 싶어도 장식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되겠다. 몇 가지만 딱 치도록 하죠. 앞에만. 그럼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성스러운 분위기. 이 양쪽도 그냥 웨딩 울타리로 할까? 좀 생각해봐야겠다. 여기가 휑한 게 좀 아쉽다. 여기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볼게요. 이 뭐냐, 발표만을 늘리든가 백합을 뽑고 그런 생각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우리 집이 있다. 됐다. 나머지는 뭐, 아 맞다. 그리고 이 별을 좀 여기다 흩뿌리고 싶었는데 한번 해봤더니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별 뿌리기는 안 하는 것으로. 별이 있으면 좀 더 실감나긴 하겠지만. 오늘만 그럼 퇴근할까요? 뿌듯하게 아침을 보냈기 때문에 시간은 11시 29분. 그렇지. 감사합니다.